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물관리 소재하고 있는 보존관리 지역 전약한 4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밭농사를 짓고 있고요. 토지도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제 내촌천 방향으로다가 경사도가 살짝 있고요. 고추 농사랑 들깨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요렇게가 이제 정남향이 되고요. 동쪽, 뒤쪽이 북쪽, 그다음에 이제 내촌 IC 올라가는 길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촌 인터체인지 차로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홍천강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앞에 오미자 농사 짓는 부분하고 요 앞에 지금 빨갛게 이제 그풀 죽어 있는 부분, 여긴 다 전체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도 약 100평 이상 추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내촌 인터체인지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1시간 뭐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고 여기서 이제 동해바다까지는 차로 40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집한채 짓고 시골 살기도 좋고요. 여기가 이제 420평이 되다 보니까 작은 집 짓고 만약에 농지연부 만들면 농협조합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토지가 되고요. 뭐 펜션이라든가 작은 캠핑장, 글램핑장 이런 형태로 사용하셔도 되는 물가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매 토지 바로 앞이 하천부지고 하천부지 지나서 바로 이제 홍천강 상류인 내촌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물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